자, 밤이 됐습니다. 텐트 한번 붙여줘, 텐트 한번. 그리고 자, 밤에 동훈이하고 동훈이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.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별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. 자, 요거요. 굉장히 좀 허접한 화롯대인데 뭐 유동성이 좋아서 그냥 갖고는 다닙니다. 뭔지.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. 아, 나무. 전에 쓰다 남은 나무가 있는데 요거 참나무 괜찮아요. 굉장히 으쌰. 여기다 할까? 여기다가? 나무는 뭐 대충 얼기설기. 이게 전에 쓰다 남은 거라서 굉장히 잘 말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말려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촬영 기사 동훈이 여자친구예요. 예. 실물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자, 절대 가스는 예.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예. 용도 외에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. 왜 이래 이거? 멈췄다. 안 잠기지? 잠겼어요. 이제 푸치질을 할 겁니다. 장갑 끼고 라이터를 하려니까 또 되는 거 맞아 라이터? 뜨거. 뜨거. 이거 잘 우리 바람 일로 가냐? 이게 그 왜 이래? 아, 됐어요. 이제 할 거예요. 도치질을. 보라. 위험해요.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. 장작이 잘 마른 곳이라, 마른 장작이라 괜찮고요. 이게 절대로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불장난하시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여기 지금 유로로 돈 내고 들어와서 하는 캠핑장이라서 하는 거예요. 토치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이게 아래에서 위로 가도록. 네. 좀 놔두면 금방 붙어요. 왜 안 붙냐는데. 어우. 그래, 촬영기사 열심히 잘하고 있어. 밤이 되니까 모기들이 막 불 쪽으로 달려들어. 이게 나무가 잘 말라야 연기가 안 나지, 잘 안 마른 장작을 쓰면은 연기가 엄청납니다. 연기가 잘생긴 사람한테만 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. 나한테만 오거든요, 연기가. 그래서 다 거짓말입니다. 이 정도만 해도 붙었을까? 너무 약하게 했네, 내가. 이렇게 해야지. 잘 몰라요. 초보예요. 붙었어요. 붙었어요. 네. 자, 이제 칼자랑을 할 거예요. 칼로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냐면,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, 이게 장작이 불이 안 붙을 때, 잘게 쪼개야죠. 이런 거. 딱 해갖고 장작 이렇게 내갖고 얇게 해주는 거예요. 큰일 났다. 안 붙겠다. 얼기설기. 이건 달라져 있는 거네. 찍고 있어?
나무 날라와? 그럼 일 시켜야지.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한두 개 아니야? 이게 투치가 제대로 안 붙었나 불이? 이렇게 얇, 나무를 얇게 떠주면 불이 금방 붙어요. 얇은 나무는. 그리고 해보니까 이 나무 껍질 요 부분, 요 부분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불도시개로 쓸 때는 이렇게 얇은 나무로. 이제 붙을 거예요. 짜잔, 팔자랑. 안 비싸요. 한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. 자, 이제 불은 다 핀 것 같고, 좀 이따 고기 먹으면서 다시 찍겠습니다.